마지막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다음 주부터는 정승조 PD가 진행하는 힐링 클래식이 네, 나가겠죠. 네네. 네.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지만 또 그동안 참 좋았던 방송. 네. 그것도 좋은 추억으로 가지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만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저희는 개편이 자주 오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네, 서로 다시 안 볼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요. 예. 1월이니까 차이콥스키 4개 중에서 1월. 화로가에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는 그런 화로가 풍경인데요. 네, 레프 오버린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소곡집 4개 중 1월 화로가에서 네, 레프 오버린이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킬링 클래식 시간을 통해서 들려드린 적이 있는 곡인데요. 가장 단순하고 짧아서 가장 아름다운 곡. 쇼팽 곡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곡. 네, 왈스 A단조 이 시간에 함께 듣고 싶습니다. 쇼팽은 39살 짧은 생애를 살다 갔는데요. 생애 전반부는 조국 폴란드에 있었지만 후반부는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타향에서 살았죠. 네. 근데 늘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걸 안고 살았는데 그 진솔한 마음이 아무 꾸밈 없이 아무 허세 부릴 목적 없이 순수하게 표현된 곡입니다. 폴란드에서 나온 영화 쇼팽 사랑의 갈망의 주제곡으로도 쓰였었죠. 쇼팽 왈스 A단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네, 가장 단순해서 가장 아름다운 곡 쇼팽의 왈츠 A단조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 문피디님과 함께하는 토스트의 이제 킬링 클래시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요. 우리 문피디님이 좋아하는 곡을 함께 들으면서 네. 네, 쇼팽의 야상곡 이플레장조 작품 9-2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의 연주로 들으실 텐데요. 문피디님 한 말씀. 네. 네. 사실 아침에 킬링 클래식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이채훈 PD님이 처음엔 좀 당황하셨거든요. 아, 어떤 곡들을 선곡을 해야 되나. 네, 한 4개월 정도 많은 곡들 저희한테 들려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시간대가 밤으로 가잖아요. 네. 아, 또 저희에게 색다른 음악들 많이 준비해 주실 것 같고 그 시간에 또 어울리는 음악들 많이 준비해 주실 것 같아서 네. 저도 계속해서 애청자로 남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 PD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킬링 클래식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예, 감사드리며 문희정의 토스트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예, 쇼팽의 야상곡 이플레장조 작품 9-2 루빈슈타인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